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불면증 퇴치 꿀보이스의 실크 셔츠 입고 추는 섹시댄스만큼 섹시한 입담으로 여심을 흔드는 고막 남친계의 할배 성시경.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장 가면 사실 고글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면 네. 모르잖아요. 네. 데이트를 한번 한 적 있는데 리프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 일로 와 일로 서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우와. 아 진짜로? 우와 우와 진짜로? 아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우와 일로 와. 제시켜. 맞아. 그리고 식당 가도 저는 워낙 잘 아시지만 추리하게 하고 다니니까 긴가민가 하세요. 설마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 선수. 저렇게 옷을 못 입는다고? 약간 근데 또 혼자 가시고 뭐, 어 저기 제육볶음이랑요 하면 이렇게 하다가 약간 목소리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심 저격 꿀보이스 성시경 씨가 팬의 남자 친구분을 만나신 건지 대면했다가 의문의 일피를 받았다. 그 스케치북에서 이제 그런 사연이 왔었어요. 남자 친구가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자친구 그러니까 성시경 좋아하는 것도 싫고 잘 자요도 싫고 그냥 안경도 싫고 그냥 꼬맹이 싫어 그냥 다 싫어 그냥 너 싫어요 그냥 싫어 그런 사연을 보냈는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남자가? 네, 그러니까 그 커플이 같이 온 거예요. 콘서트에 콘서트에 네. 콘서트 남자분들 야광봉 흔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래도 흔들어 주네.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아니 여자친구분 사랑하시죠? 예. 근데 약간 여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예. 막 약간 지키려고 지키려고. 여자친구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자친구 옆에 누가 있어요? 제가 있죠. 여자친구 누가 뽀뽀해요? 제가 하죠. 근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 현상이 되게 이슈가 됐어요. 웃기고. 그게 이제 영상에. 네. 마지막에 이제 성시경 씨한테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싸? 되게 나이도 이제 찾았으니까 빨리 결혼하시라. 제발 좀. 빨리 가시라고. 안심이 된다 이거구나. 예전에는 저는 좀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인정할 수가 없나 봐요.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원빈 막 공유 이러면 약간 내 넘사벽이니까. 하는데 성시형이 뭐? 걔가 먹어줘. 걔가 먹어줘. 가능성 있을 것 같다고. 그치 옆집에 이러는 거라고.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 이게 알겠어. 걔가 왜 좋은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그냥. 현실 남친 같은. 아, 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가수가 할 목소리가 못 된다라는 혹평을 누군가 하신 적 있어요? 아, 락 발라드가 좀 유행. 맞아 맞아. 예. 이정봉 선배님, 네. 최재훈. 아, 최재훈, 최재훈. 아. 최재훈 게 사랑받을 때였거든요. 샤우트 막 할 때. 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그런 보이스는 아니잖아요. 감미로운 발이니까. 네네. 그래서 신촌뮤직이었어요. 근데 장고웅 사장님이 아~ 그때 박효신, 박화요비가 소속돼 있는 회사였어. 맞아 맞아. 네. 노래부라에서 이제 피아노 치고 노래 몇 곡 했는데 아 힘이 좀 없다. 좀 잘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그리고 몇 달 안에 제가 이제 내게 오는 길을 불러서 여보란 듯이 성공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게 데뷔하자마자 그러니까 내게 오는 길이란 노래는 떠 있고 저는 얼굴이 팔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효신이 공연을 보러 갔어요. 제 매니저랑 한 3,000석 있는 그 볼룸에서 누가 성시경이다 라고 한 거예요. 웅성웅성 해갖고 약간 질서가 흐트러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장님 뵌 거예요. 야. 장 사장을.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나시냐고 그랬더니 잘 됐구나 축하한다고. 근데 약간 아깝다라는 표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박효신 성시경 둘이 있으면 최고죠. 훨씬 더 좋으실 텐데. 네, 최고죠. 근데 그때 약간 뭔가 기분 좋았죠. 팬들에서 아직도 10년 넘게 진화적인 무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팬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발라드만 들어요. 즐거우셔야 되고 웃겨야 되고 그러니까, 못하지만 예. 열심히 연습해서 추고 웃겨드리려고 한 거였는데 그게 많이 밖에 나가서. 아니, 저희가 그 성시경 씨 레전드 영상들을 네, 네. 해봤는데 봐야 돼요. 네. 재밌겠다.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라. 자. 대한 시대 최고의 댄스곡 모다! 모다! 저거 언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저거 진짜 웃겨. 팬분들이 음악을 듣는 거죠. 팬분들이 음악을 듣는 거죠. 저거 가공한 거야? 계속해서 제가 공해서.
예, 네, 저는 지금 거의 다 맞아. 아, 이건 다 재밌네. 춤이 다 어떤 음악으로? 와, 다 저 춤이야? 아, 근데 팬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아, 정말. DNA도? DNA. 아니, DNA. 솔직히. 야, 이 정도면 안무가 나. 뭐야? 저게 미소천사 쓰는 거 같아요. 미소천사. 지금은 미소천사가 춤이 없고요. 이게 왜,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야? 누가 짰는지도 왜 춥는지 안 맞는데? 이 정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순발력과 센스라면 내가 볼 때 서울대 가지 않아요. 어떤 방송국에도 취직할 수 있지 않아요? 진짜 최고야. 제가 미리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 저거 해도 돼요? 희철이도 인사를 저걸로 해야죠. 진짜 이걸로? 만나면 이러고 있어. 모나시경으로 모다시경. 저거 말고 왜 투명 인간한테 맞는 영상도 있고 하잖아요. 아 정말? 가져가기 막 있어요. 아 진짜? 아, 그것도 저는 이 모든 영상을 다 저는 멋있다. 이 모든 영상을 다 흰 자리로만 봤어요. 야 이거 요즘 되게 유행이래. 보여주면 보기도 싫고 안 볼 수도 없고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성시경의 댄스를 안 볼 수가 없죠. 괜찮아요? 와, I love you. 야, 이거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짧게 해볼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해, 네, 이렇게 처음에 있어야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오, 아직 준비 안 됐어. 자, 음악 나오면. 이렇게 해서. 왜 웃어? 왜 웃어? 이렇게 하는 거야. 와, 다르다. 아, 죽겠네 진짜. 아 죽겠네 진짜.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오, 오 괜찮은데? 아, 있어 보여 있어. 아이솔레이션 나오네.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오. 야. 야. 이벤트에 본인 직접 응모해서 1등을 하신 적도 있죠. 어 그래? 집에서 이거 좀 많이 하는구나. 코로나가 빨리 재치 있는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유세훈 씨 병이 좀 있는 게 되게 웃기고 싶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잔혹 동화도 너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웃겠지. 이것도 제가 실제로 그 젤리를 좋아하게 됐는데 네. 난 빨간색이 좋아. 아, 그래서 예. 아, 네. 네. 그때 딱 이벤트를 하는데 팬아트를 해서 1등을 하면 맞아, 맞아. 한 박스를 준대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내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또 제과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케이크를 구워서 한번 예쁘게 그려 볼까 했는데. 아, 그래서. 어머. 아, 진짜 잘했다. 네. 이걸 직접 아, 이걸 한 거야? 네. 와, 너무 잘했다. 어, 대단하네. 케이크를 구워서 생크림을 발라서 예, 이렇게. 야, 너무 잘했다. 요거 이게 두 개 올리고 네. 이걸로 1등 하셨어요? 그 오른쪽에 예, 1등 했어요. 1등이지. 1등 할 만하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돈 받은 거 아니냐. 광고 아니냐. 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저게 초콜릿 펜으로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초콜릿 펜은 너무 많이 녹으면 흘러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굳으면 안 나오고 그 중간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성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제가 너무 안심한 거예요. 그게까지 행복과 자괴감이 동시에 사진을 막 찍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아, 콘서트를 하고 싶다. 이제 노래 한번 내볼까요?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네네. 아, 지금 생우라 안 맞나요? 생 없어요, 생. 생 없어. 생시경. 이거 외로워 보이는 게 약간 소세지로 그런 거 그러니까. 하는 거 보면서 외로워 보이는 얘기 안 해도 그게 얼마나 눈 꽂는 거야. 저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지 닭코 보셨어요? 당근? 아, 그러니까 내가 아주 깜짝 놀랐어 아까 너무 애절했어 그러니까 예석훈 씨가 결혼 선배로서 네. 네네네. 성시경 씨는 예상 언제 정도 결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형은 결핍이 없는 사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집에 살고 계시고 너는 거지 같은 집에 살아? 결핍이 없는 집에? 낭만이 안 돼요? 좋은 집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외로움을 굉장히 잘 즐기고 아. 대처하는 법을 아시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나 취미가 더 즐거우신 분 아. 하시지만 네. 이 어떤 결핍적인 부분들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저는 약혼을 꼭 하고 싶은 게. 어 진짜? 꼭 약혼을 해서 미친 연애 행각을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맛있는 식당, 백화점, 쇼핑, 수영장, 놀이동산 막 여보란 사진, 사진 찍으세요 그냥. 여보란 뽀뽀도 그냥 미친.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 성시경.